정랑 탐방 중. 냄새도 안 나고? 예, 자연 화장실. 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먹은 건가요? 예. 얼마나 끓여서? 그러니까 불편한 게 얼굴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제 간식감이 없어서 이제. 아, 간단하게 일단은. 씻는 건 안 씻으세요? 머리 염색하나요? 예. 아,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예, 저 이거 물에 전부 다 이어서 이제 해보겠어요, 아, 전부 다. 아, 예. 머리도 여기서 그냥 감으면 돼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어서요. 힘드셨다. 모시고 왔어요? 예. 더 진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대국에서 심는다니까 좀 놀라워 하던데. 예.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계곡에서 자연인으로 했죠. 오늘부터 자연인으로 도장을 찍어줬어. 예.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랑도 그 물로 그거 뒷처리해야 된다는 거. 휴지를 우리는 안 쓰니까 그건 말씀드려야 돼. 안 갖고 왔으면 그 조그만한 수건 하나 해서 소변 보고 이럴 때 딱 뒷처리하는 거 휴지 대신. 그거 챙겨드려야 된다니까. 예. 우리는 식사를 과일로 하는 걸 아니까. 예. 과일식을 뭐 같이 먹고. 어떻게 좀 안 드셔요? 와. 오늘 좀 안개가 껴서 근데 조민이 오다 같이 저수지 있잖아요. 아. 저수지가. 저쪽에. 그 강은 계속 있던데, 그 성진강에? 예, 예. 아. 예. 식사하셨어요. 와. 우리 식사입니다. 잘 됐습니다. 물 드리려고 일부러. 예. 와. 우리 집에 농사 짓는 거. 맞죠, 예. 애기주름. 예, 네. 드셔보셔요. 네. 진공 선생, 과일만 좀 드셔. 예, 네. 그러지. 도로 드셔? 예.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셔야죠. 감사합니다. 예. 네. 다 먹었대요? 예, 네. 또 살펴줘야 된다며.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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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이런 나물은, 이런 나물은 몸에 있는 예. 지방의 그런 쓰레기들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싹 다 드시라고, 이렇게. 예. 목수로 해놓은 거라, 일부러. 어? 오! 네. 먹을 때 되게 막 죄책감 갖고 먹잖아요. 아니, 그런 말. 그처럼 만드는 거라서. 싹 다 드셔야 돼, 그거는. 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 얘네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아. 뭐,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맛은 정말 처음 봐서 어우러지네? 전혀 막 소금 들어간 것 같진 않는데? 모르겠다. 나 표현력이 왜, 다 있잖아. 다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거, 이런 거는. 머릿속에 뭔가 없는 거예요, 정말. 3일 정도 단식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또 염증도 있지 않습니까? 싹 좋아지고요. 태블스테이크를 할 때 하루에 삼시세끼 따박따박 먹다 보니까 통통해. 통통해. 아, 저 한 가지 제일 걱정인 게 이렇게 원래부터 날씬하신 분들은 그게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살이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저 완전 흐물흐물해질까봐. 안 그래. 안 그래. 그게 제일 걱정이. 저절로, 저절로 이제 좀, 저절로 돼. 100개 뚫던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처지고 막 이래 돼서 그거 좀 잘라내야 되는데, 60kg대, 70kg대 되면 어느 정도 움직이고, 대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지금 나 수술한 거 없잖아. 나 64kg까지 갔었다. 64kg가 몇 년 전이신데? 수부터 4년 전이죠. 맞아요. 예쁘신데 아까 이렇게 멀리서 이게 막 이제 뭐 산하고 같이 보는데 나 진짜 막 가슴이 막 너무 녹는 것 같아서 저분이 선녀인가?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름답다는 말이 그냥 딱 나오는 거야. 부끄러워갖고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볼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 있다 보면 의식이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 진보 영적 진보. 응? 우리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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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한 사람을 다시 위로 올리는 거, 정상으로. 그것이 우리 역할이다. 두 사람이 그대를 위해서 다 시간을 비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우리 직업이잖아.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영광입니다. 며칠 동안. 식사는, 일단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 말이야. 어디, 근데 배가 안 고파. 이게 뭔가 꽉 채워져. 이 사람이. 진보를 시켜야 되니까 예. 바쁘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 지금 진공 선생도 좀 잡서 예. 알아 이 나물을 저를 좋아하신다니까 나물이 보통 나물이 아니에요.
그냥 먹다 남은 게 아니야. 이게 약이라니까. 약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저 이런 맛 처음 느껴봐요. 최고의 전성기의 나물들은 그때 왕성한 나물은 그때 최고의 약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드셔야 한다고 딱 만들어서 주잖아. 보살님만 드시라고. 봐봐, 안 줘야 뺏기잖아. 그걸 지금 이렇게 좀 해드렸거든요. 네. 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니까 좀 얼굴이 환해 보이죠, 이미지가. 제가 좀 많이 탔거든요. 맨날 산에 다니니까. 우리가 과일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꼬사리랑 드릅을 따갖고 팔아가지고. 모공이 없어요. 어? 모공이 없어. 모공. 모공은 없지. 왜 모공이 있어야 하는데? 먹이 푸짐하게. 푸짐하게 드셔. 내일부터 굶어야 되니까.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 제가 저기 하는 게 먹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밥 식사 끝나고 나면 이야기해 드릴게. 밥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어차피 내일은 또 쫄쫄 굶으셔야 돼. 간식 하셔야 되니까. 드실 만큼만 드셔야 돼. 예. 오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몸이 아프고 안 아프려면 먹는 거 조절해야 된다는 거 맨날 자신감 이런 게 없으니까 자꾸 먹는 걸로다가 그걸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힘내야지. 막 이제 너무 이제 무기력하니까. 내가 이거 먹고 이거 먹는 동안은 잠깐 잊어야지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 이제 자존심 아니면 뭐 자존감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의존해가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맞죠? 내 스스로 그게 바로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보면 신이 어디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신감의 신이 예. 예,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래,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 내가 있는 것, 이 자체가 신이고 바로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있고 이 우주도 있지, 뭐 돈도 있고 뭐 다른 있지 않습니까? 있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부어가지고 좀 살 빼는 것도 그렇지만 어쩌면은. 자존감? 예. 신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예. 본인의 신성을. 근데 자기 자신을 압박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자기 자신한테 대해야지요. 뭔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거야. 몸이 더 붓는 거라고. 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는 하나만 먹어야지. 편안하게 먹겠어요. 먹을 때는 푸짐하게 편안하게 드시고요. 항상 자기 자신한테 편안하게 돼야 됩니다. 막 자기 자신을 막 있지 않습니까? 억압하고 비하하고요. 막 쉽게 말하면 막 뭐를 하고 자기 자신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여기 예. 얘가 계속 뭐라고 해요. 본성이 자유잖아. 자유. 예. 인간의 본성이 자유라니까. 본성이 자유. 응? 예. 근데 그거를 억압을 하니까 호르몬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도리어 거부반응 역으로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완전한 자유, 풀어줘버리면 도리어 문제가 없다니까요. 네. 어떤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나한테 좋은 음식들, 아주 신성한 음식들을 푸짐하게 먹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염되지 않는, 첨가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푸짐하게, 아무리 푸짐하게 먹어도 독소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네. 그래서 천년 음식을 먹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네. 항상 푸짐하게 넉넉하게 먹을 때는 또 단식할 때는 딱 안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물만 있자 3일만 일단 하면 예 요러면 좀 안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많이 깔아앉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이제 3일 지나고 난 뒤에 아주 신선한 과일 주스라든가 녹즙 있잖아요. 그걸로 드시죠. 이렇게 몸이 빨리 회복돼요. 오토파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 먹어줘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게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약간 안 좋은 것들을 같이 끌고 내려오라는 뜻으로의 야채를 많이 한 거니까 그걸 다 드시면 그런 신선식품들은 좀 넉넉하게 드셔도 돼요. 내일은 그 활공장으로 갑시다. 한번 쫙 이렇게 저기 이제 참공을 나르는 신적인 존재니까 있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그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 말만 들어도 되게 막 그 막 되게 좋아요. 내 스스로 신적인 존재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이 우주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지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 이제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 방법만 알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병 고치는 거는 이제 단식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생식이라고 하잖아요. 익히지 않은 음식, 요런 뭐 과일 같은 거라든가 이제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몸이 이제 몸에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요. 몸에 이제 세포들이 살아나면서요. 몸이 이제 본래의 상태로. 안 아픈 게 정상이거든요. 아픈 거는.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픈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으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도 듣고 같이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랄까 신적인 존재로 확 끌어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있어서 행복과 기쁨으로 그 막 신이라는 얘기를 예. 들을 때마다 뭐가 되게 좋아요. 신을 예. 망각하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하강을 해가지고 본래 자기가 7차원 높은 차원에 있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프고 그런 건데 자기 신성을 발견하고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그냥 평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고 내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버리면은 이 병도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예, 지 스스로 이렇게 물러난다고. 그리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되거든. 병도 통제를 못하는 거거든. 왜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병도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게요. 이렇게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게 아파서 걷지도 못한 경험, 그리고 목이 삐끗해서 막 그 있잖아,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통증이 되잖아거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 염증이 막 퍼지고 못 걷고 예. 이러는 거가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되면 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니 내 자신과 내 삶과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항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 병은. 내 스스로가 가한테 엎드려서 쫄았던 거라, 한마디로 맞아, 말하면. 쫄아갖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똥줄이고 어떡해? 대변이 터지면 어떡해? 이런 게. 맞아요. 확 내재돼 있는 거야. 항상 긴장이 되고, 그 두려움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깔려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이런 데서 한 방식하고는 그 사람이 원래 자기의 마음을 쳐다드리는 역할을 그러면 병을 통제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뭔가 자신감이 되게 없어지면서 그게 받아들인 거죠. 갱년기를. 갱년기는 원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고 나면 갱년기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인 거야. 그걸. 그래서 갱년기 증세를 말하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겪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가 그랬잖아. 나도 그런 거 아예 없이 지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왜 나이 살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쓰레기 살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물독도 청소가 나면 막 막히잖아요. 사람 몸도. 청소 안 하고, 청소는 단식으로 청소를 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사람 집은 대청소를 하면서 자기 몸 대청소를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대청소가 단식이에요. 단식. 그것이 유일한 대청소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유일하게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보통 많이 먹으면 소화한다고 얘들이 바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얘들이 치유를 하고, 치료를 해요. 쓰레기 음식물 지방 쓰레기 꺼내서 다시 재활용하고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스스로 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쓰레기를 인식을 해야만 이루어지거든요. 그 7일 동안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가장 좋은 게 5일 단식인데 보통 3일만 넘으면 그때부터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덩어리들을 그때 이제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그러면 전제 상태는 이렇고 오늘 첫날 첫날 근데 오늘 몇 킬로인가 볼까요?
네. 어, 한번. 오늘 첫날 한번 올라가 보세요. 7일 후에는? 자, 여기서 올라가 보세요. 네. 59! 59! 오케이. 저,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하루에 500g 이상씩 빠져요. 500g 이상씩. 그럼 살도 빠지고 이제 그 진공 스님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하시죠? 의식의 진보? 예. 진보가 되면 얼굴도 좀 달라지겠죠? 예. 이번에는 어쨌든 3일 단식하고 녹즙하고 갈식하고요. 그리고 호흡 주변에 산책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이거 바로 드신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전망대랄까요? 이제 그거 보죠. 최참판댁이랄 거야. 최참판댁. 최참판댁? 예. 그 저쪽에 이제 저 끝부분에 보면 저 다리인데 약간 붉은색 저기가 이제 화계 쪽이거든. 화계면. 아, 네. 아유야. 오늘 하루 지났는데 어때요? 지금. 평상시에는 하루 한 끼 굶는 것도 뭐 해보지도 않았고 뭐 거의 힘든데 몸이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래요. 저도 볼까요? 예, 뭐 얼굴을 가려요. 나는 있잖아, 얼굴을 맨날 내놓고 살아도 뭐 그냥 멀쩡하잖아. 주름이야만 탔지 않습니까? 얼굴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얼굴 탄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영역이 있어요? 진공 선생의 어떤 뭐 탄 것에 대해서 뭐 진공 선생 나무를 안 캐니까 과일을 먹고 살아야겠지. 어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내가 말이야. 어? 과일이라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또 단식한 지 안 받는다 캐놓고 또 이번에 받았잖아. 감사합니다. 조합전에 부산에서 저기 계신 분 일주일을 하고 가시고 그분 두 번 왔다. 두 번 다녀가셨다, 그죠? 예. 일주일씩 두 번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진짜 많이, 하루에 1kg씩 빠지시더라고. 두 번째에는 더. 예. 그리고 그분은 또 굉장히 부지런하셔갖고, 막, 계속 걷고 나물 캐는 거 좋아하시고, 막, 하여튼간, 단식 3일째도 산 같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이렇게, 아무래도 활동이 있으니까, 칼로리를 빨리 태우더라고. 하루에 단식을 하면 하루에 500g을 빠지는데요. 그분의 1kg가 빠졌어요. 하여튼간 7일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 다녀야 돼. 아. 네, 나를 혼자서는 다리가 안 좋으셔갖고 못 움직이시는데 뭐 하나 하러 가자 이러면 뭔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고. 깜짝이야. 바람이. 연약해. 사람 말이야. 연약하잖아요. 그게 뭐 지금 뭐 공 선생의 매력이지. 예. 공 선생의 매력. 연약한 거. 그래서 이렇게. 어? 다 강한 척하고 사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대단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연약하고 약하고 순수한 아기곰. 그래서 아기곰이잖아. 좋아해 아기곰을. 우리 진공 선생한테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상이 없는 순수한 아이의 그 상태. 저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 나는 나다. 가오가 있거든. 가오. 가오가 없잖아. 가오.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거든, 밖에다가. 다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 스스로 그대로. 저절로 그러하다. 자연은 자연적인 게 좋잖아요. 그래. 자연스러운 거. 정말 아름답지. 자연스럽게. 자유. 그래, 맞죠. 예. 자유. 예. 스스로 이렇게 비롯됨이 예. 없는 아주 어떤 조금도 감이 되지 않는 천년 그대로의 상태. 그게 가장 아름다워.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이지. 예,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온 사람들한테 그건 축복일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실제로 이렇게 편안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 자유라고 얘기할 때 그 자유라는 그 단어가 가진 힘이 오. 자유? 뭐 말씀하시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뭐 자연인 존재 막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왜 보통은 대화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 없이도 존재라고 얘기하시거나 자유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뭐 가진 힘? 막 그 자신감? 이런 거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그대로 그 막 뜻이 막 전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볼 때는 정말 특별적으로만 보는 거고 여기 와서 보면은 정말 곱하기 100배 정도? 그리고 우리 봉선생님이 뭐 막 그 유튜브 상에서는 뭐 애기 같고 순수하시고 이런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데 실제로 뵈면은 아기 같다 순수하다는 거 플러스 정말 되게 의지하고 싶은 나이를 떠나서 약간 오빠 같은 되게 배려심도 많으시고 진짜 달라요. 실제로 뵈면 대단하게 그러게 사람이 진보하면 할수록 음식도 굉장히 천연 음식을 먹으면 피부결도 그렇고 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 정화, 이 식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져요. 정말 유연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아, 좋은 데 오셨네요. 너무 경치가 좋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바로 나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냥 처음 봤는데, 그냥 오래 본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우리는. 그 느끼시는 거죠. 처음 봐도 내가 아우, 난 저 사람, 그게 아니고, 너무 그냥 반가운 존재. 너무 우리 지구 속에서 서로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와닿게 되죠. 네. 오늘에는 멋쟁이들이 많은가 봐요. 서울 사람들, 멋쟁이들이 다르다. 진공 선생. 서울 경기. 다르다, 그자. 옷도 화이트 컬러잖아, 벌써. 나도 옛날에 화이트 컬러였단 말이야, 한때는. 하늘도 이렇게 맑고 좋네요. 이렇게 한번 가짜 뛰는 거 알지? 한번 해봐. 맨발로 이렇게 걸어 보니까 땅의 촉감도 느껴지면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펼치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 공중에 푹 떠가지고 자 둘 셋 셋 엄살을 지겨? 못해요 아기는. 저도 못해요. 아기 못해? 뛰는 거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오빠네. 우리 보살님은 그래도 신선생이 아기가 아니고 오빠락하고. 오빠. 우리 진공 선생은 스스로가 아기락하고. 아기. 아기? 아기 좋아해요. 아기. 이렇게 반대로. 아 이렇게 나 진짜 뛰어냈어요 저기까지. 진짜 뛰면 안 되고 이어서 요아가지고 첫판에서 남으면 이제 새처럼 이렇게 플라도 한다고 한 20분 넘게 오셨는데 예. 대회가 있다는데 예. 오늘 아주 이례적이네요. 그래요? 예. 우리 근데 이거 못 보죠? 예. 헷갈리게 하니까
와, 이거 우리 활공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이다. 아니 오늘 이거 저기 뭐, 오늘 한 대회 하는 거 예. 처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보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또 이렇게 예. 또 예.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 아, 이제 우리 예. 이거 지금 예. 무슨 주스 짜는 거예요? 지금 당근하고 참외 주스를 짜나요? 어. 참외를 내가 따고 있거든요. 누구 주세요? 아, 그 단식 하시는 분 오늘 이제 그 단식 마치기 때문에 오늘 5일째죠? 예. 예. 네. 견딜만 하셨어요? 오늘도 아직 힘들긴 한데 그래도 둘째 날, 셋째 날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54네. 하루 1kg씩. 요 앞전에도 그렇고 다 하루 1kg씩 빠져. 좀 못 빠지는 경우. 근데 만약에 5kg라면 500g짜리 지방 덩어리가 예? 10개가 빠진 거예요. 저는 워낙 힘들어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처음에 오신 날 59kg였는데 지금 54니까 5kg가 빠졌네요. 예? Unbelievable. 이 아마 염증이 염증이 많이 내가 보기에는 빠졌을 것 같은데 회복이 오늘 좀 낫죠 어제보다는. 단식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이 4일째 5일째예요 그래서 내가 꼭 좀 힘들 조금 그거 하면 견딜 수 있으면 가보자고 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거든. 왜냐면 쓰레기를 치우다가 음식이 주스라도 들어오면 멈추니까 참을 수 있으면 내가 하루 이틀은 더 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게 7일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 갈 때 그 가능하지 초기에는 5일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녹즙 드시고 이제 집에 가서 잘 좀 이렇게 보식이라 그러거든. 단식 끝나고 나서 보식 상태를 다 잘 유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어떤 좀 개편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먹었던 거 막 매운 거 이런 거 못 먹어요, 이제는. 잘 유지만 하면은 굉장히 좋아져요. 네. 죽을 만큼 힘들었죠. 네. 어우, 정말 힘들었는데. 속 메슥거리고 계속 토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게 염증이 심했는데 훅 들어갔더라고. 내가 놀랬어. 들었어도, 아, 왜 정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이게 항암 치료보다 더 강력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 많이 하셨네. 주스를 깎았습니다. 예, 참외하고 이렇게 짰습니다. 참외하고. 한번 마셔봐. 이거 조금씩 예. 먹어요? 예. 드셔보세요. 7일째인데 단식 며칠 했죠? 단식 5일 했나요? 아,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이제 바나나나 푸트라운 갈 여기도 지금 염증 많이 죽었는데 뒤에가 퉁퉁 부어 있었거든. 이게 남해살 같아요. 저 많이 좋아졌는데 뭘 남해살이래. 여기서 이거 완전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엔 잘 모르다. 자기 몸에 대한 이제 40이 50이 되면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의 잘못된 식생활을 턴할 수 있어요. 돌릴 수가 있는데 자각을 못하면 막 그냥 가는 거야. 고 뭐 잘 먹으면 죽은 시체도 뭐 잘 먹으니까 때깔 좋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비워야지만 살아요. 이 군데군데 있는 쓰레기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야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 우리 몸에서 무서운 애들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딱 과일식만 하면은 위궤양 같은 건 고쳐요. 항상 우리 이야기하는 게 이랬어요. 우리 다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꼭 말하거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오려고 하냐는 거지. 오지 말고 거기서 잘할 수 있으면 잘 하는 게 더 좋다. 가셔서 잘 하시고 그래. 우리 이 원두막 생활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아니 전혀 안 불편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단정하고 좋고
저는 불이 아예 안 들어올 줄 알고 전기장판까지 갖고 왔는데 따뜻하게 들어오고 일단 자연하고 완전히 같이 있으니까 요 방 안에 있는 거지만 이 방에서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다 들어오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200%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씻는 데가 없고 방만 원두막 한 카만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거든요. 단식 환자분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영 뭐 머리가 감기 힘들다 이러면 이제 좀 위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계곡 가서 여름에는 계곡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몸이 이렇게 탄력이 생겨서 좋아지거든요. 이홍 선생님 이제 가신다니까 뭐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뭐 와보세요. 이제 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배운 내용대로 그대로 뭐 실천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죠. 뭐. 예, 이게 마지막 말이네요. 진거 선생님도 너무 이렇게 막 보배 같은 말을 많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이게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팍 박혀요. 너무 진심이시고 정말 이런 분은 어디서 보도 듣든 못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너무 정말 이렇게 꽉 차 있으면서 비어 있고, 너무 순수하시고, 다 너무 진심이시고, 그 막 사심이 없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저 때문에 되게 막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아니, 할 수 있는 지식층인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왜 그 시기를 놓치고 몸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그 마음 너무 감사해요. 나 자기를 봐라. 나를 봐야지. 그 환자는 바로 나의 모습인데. 아이고 절대 나 아프지 말고 이제. 오늘의 식단은 두리안하고 요 과일즙에는 바나나하고 그거 들어갔죠? 예. 오디하고요. 오디. 딸기요. 딸기. 이 오늘 첫 수확인 건데 오디 맛이 어떻는가 한번 보셔요. 맛있네요. 아주 좋습니다.